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상 꼭 먹어야 돼, 유익균을 더 채워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Hello.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유산균으로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는 영양제일 건데요. 여기 캐나다도 제일 많이 팔리는 자연치유제를 꼽으라면 저는 프로바이오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상 꼭 먹어야 돼, 유익균을 더 채워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은 우리의 70에서 80% 이상의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장은 우리가 제2의 뇌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장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좋은 균을 엄청 많이 죽이고 있어요. 또 다른 큰 이유는 항생제. 여러분도 항생제 거의 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항생제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네. 병원약을 그럼 많이 먹으면 좋은 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병원약도 좋은 유익균을 죽이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처방약도 좋은 균도 죽일 수가 있고, 특히 또 처방약은 우리 몸의 영양을 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처방약 드실 때는 프로바이오틱도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의 유익균은 낮추고 유해균은 높입니다. 또 술, 담배, 우리가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이런 것들이 유익균은 낮추고 유해균은 많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큰 거는 GMO, 유전자 변형된 음식인데요. 유전자 변형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약을 심하게 뿌리는데 그 남은 농약은 우리가 섭취를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우리의 좋은 유익균을 주기 때문에 점점 좋은 균이 모자라서 여기서도 프로바이오틱, 저기서도 프로바이오틱,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 추천하고 또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이 가득한 음식들은 발효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 발효된 것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치. 그렇죠. 여기 캐나다에서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김치인데요. 또 김치를 포함해서 발효된 된장, 고추장, 그리고 발효된 요거트나 키피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떠먹는 요거트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으로 발효된 요거트를 추천드리고요. 또 발효된 차라고 콤부차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콤부차도 좋은 유산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유익균들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감기가 정말 너무 잘 걸립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식습관이 건강하지가 않아서 감기를 정말 달고 살았는데요. 좋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좋은 유익균들의 밥이 되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유익균이 낮으면 감기나 독감이 자주 걸리고, 특히 장에 있는 염증들 있잖아요. 뭐 장염? 장염도 막아줄 수가 있고, 장세는 증후군, 또 변비, 이런 것들을 힐링을 도와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이 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유익균이 하는 일은 우리의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되게 막 어떤 분들 하루 종일 막 속이 더부룩하잖아.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은 속이 더부룩한 거를 낮춰줍니다.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도와주고, 바이타민 K부터 B 바이타민까지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알러지도 낮춰줘요. 우리가 면역력이 낮으면 음식 알러지, 먼지 알러지, 이런 알러지 반응들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줘서 알러지도 낮춰주고, 또 엄청 신경질 자주 내시는 분 있잖아요. 짜증이나 신경질 자주 내시는 분들은 장에 유익균이 낮다고 의심도 해보셔야 돼요. 장은 해피 호르몬이라 그러죠? 세로토닌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짜증이 잘 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을 선물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도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서요. 그래서 좋은 균을 채워주셔서 설사도 프로바이오틱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기능을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스트레스가 우리의 좋은 유익균을 낮추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은 꼭 좋은 유산균 드셔서 우리의 해피 호르몬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꼭 먹어야겠어요. 네. 추천해주신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왜 뉴트리덤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거예요? 뉴트리덤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엔테리코릭이 돼 있어요. 위산에 살아남아 장까지 잘 도착해서 균들이 퍼지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프로바이오틱들은 감미료나 합성향료, 합성착색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좋은 유산균과 또 유산균의 밥인 프리바이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일 드실 수 있는 좋은 유산균이에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루에 언제 몇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뉴트리덤의 프로바이오틱은 하나가 40빌리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헬스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신 분들 하루에 하나 드시고, 나는 좀 소화 불량이 있다, 변비도 있다, 항생제도 자주 먹었다, 또 음식을 잘 못 챙겨 드신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두 개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도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